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언니 동상이몽에서 언니 배 만지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도 인공수정, 이제 둘째도 인공수정해서 이제 가진 거긴 한데 참 그렇게 원하는 나는 이렇게 오지도 않고 원망하게 세상 다 원망하게. 근데 딱 언니 그 부른 배를 딱 만지고 나니까는 막 뭔가 이게 확 오는 거죠. 그리고 언니 시험관 그거 할 때 나 같이 울었거든. 그걸 아니까 언노와라 언노와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몇 개월 뒤에 딱 되더라고. 그냥 간절하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고 노래도 썼고 4개월래라고 그 애기 기다리면서 이제 쓴 노래인데 이제 불안한 거죠. 뭐 세상 만사가 다 불안해요. 왔다 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갈 놈은 가니까. 그거 혹시 전에 조금 많았지. 나도 한 3번 유산 됐어. 나도 2번 했어. 진짜로? 어떡해. 쉽지가 않더라고. 요즘에는 유산 확률이 되게 많아. 높아? 이유를 몰라. 원인을 몰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맞아. 뭐 하나의 문제가 같고. 아니라? 아 이거 남자들이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술, 담배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남편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정자가 그 모양이야. 이걸로 뭐가 문제인 거지? 그 담배 안 하면. 아니 그래도 우수정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잘했어. 우수정자가 나와서 우리 둘째를 낳았거든. 근데 뭐 남자들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우수난자를 만들고 우수정자를 만든 사람하고 맞아. 잘 이렇게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 잘 뽑으면 이제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해. 혼자가 어딨어. 우수정자를 위하여. 자 우수정자를 위하여. 그러면 너는 꿈이 뭐야, 영현아?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럼, 그럼. 새끼 낳고 나니까 솔직히 직업으로 빠졌어요, 노래 부르는 게. 그래. 나 뭔지 알아. 나는, 지현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 나는 거짓말하는 것도 못하는데 지금은 어떤 막 노래 부르는 어떤 아까 이비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멋있다 그랬잖아.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나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지 오래된 것 같아. 고맙지! 팬들 고맙지! 내 노래 들어준 사람 고맙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 맞아. 그래서 나는 윤여정 선생님이 그랬잖아. 돈 때문에 연기했다고. 나 그게 너무 와닿아. 난 내가 자식이 없었으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아이가 있기 난 때문에. 난 내려놨을 거야. 그치? 아이가 있으니까 뭐 예능에서 뭐 망가. 안 들어. 하나도 안 챙겨. 안 무서워. 그 노래 뭐 하면 되지. 옛날에 노래하면 막 겁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튕기고 그러다가 해야 돼? 오케이 할게. 하고 아닌 말고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나의 우선, 이 최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당연히 근데 야 돈 벌어야지. 야 돈 벌어야지. 내 맘이야 진짜 이게. 내 자식 나보다 낫게 키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진짜. 나를 일하게 한다는. 우정! 도전할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100km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저 안 넘어요. 150도 탔어요. 150도 탔어요? 너무 걱정 안 하죠. 그죠? 밖에다 손잡이 만들어줄게. 언니 지금 무서운 거 봐. 그럼. 야 무서워. 우리는 아예 시도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 대단한 거야. 지금 용기 낸 거야. 싱글씨. 이거 살짝 객기 아닐까요? 잠깐 한 마디 해줘. 영현아 여기 한 마디 해줘. 여기 한 마디. 여기 보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왜 이런 거 보면 남자도 꼭 얘기하잖아요. 혜원아 혜성아! 엄마 너희 생각하면서 어떡해! 엄마 너희 생각하면서 언니! 어떡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성공 꼭 해볼란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만나자. 엄마 꼭 성공해서 만나자. 언니들 어떡해. 아 죄송해요. 아무래도 죄송해요 언니. 언니가 어머니 어떡해. 언니들 어떡해. 가보겠습니다. 이걸 잡고 가? 그렇지 잡고 두 손으로. 이걸 잡고 이걸 잡고. 가요? 이걸 밑에 잡고. 이걸 이렇게 잡고요? 잡고. 이거 어떡하지? 나 후다닥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천천히 한 발씩 한 발씩 바깥으로 이렇게.
일단 서봐요. 어, 오케이. 네, 갈게요. 어, 오케이. 가지 말고 서서 균형 한번 네. 잡아봐요. 좋아요. 어, 좋아요? 오케이. 갈게요. 그렇지. 네, 갈게요. 한 발씩. 그렇지. 앞만 보고 통나무만 봐요, 통나무만. 그렇지. 근데 너무 두려운 걸 극복하려고 자기도 시도한 거야. 애기들 생각하면서. 저게 눈물을 뚝뚝 하려 얼마나 무섭겠어. 나는 나 뭔지 알 것 같아. 언니 화이팅! 괜찮아요, 천천히! 자, 너무 잘한다! 다 왔다, 다 왔다! 그렇지. 자, 다섯 걸음. 넷, 셋, 둘, 다 왔어! 나이스! 했어. 영원히 대단하다 했어. 최고다. 영원아 멋지 최고. 전님 최고. 아, 멋있어. 게스트 말한 듯이 딴짓하지. 또 저것도 봐. 딴짓하지 마. 괜찮아. 집중해. 오케이. 손을 보고. 손을 보고. 어, 근데 어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하필 이게 어떻게 넘어? 두 번째 너무 무서운 게 있어. 제일 고난이도. 맞아, 맞아. 여기까지 되는데. 이렇게 갔죠? 여기에서 발을 잘 보고 손 잡고. 어, 어 그렇게 잡아 봐도 돼. 이렇게 가도 돼요? 어, 씨 이거 어, 잠깐만요.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려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거 어렵게 어려워. 이걸 잡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한 발씩 가는 거야. 한 발씩 다음을 밟는 거야. 오른발로 다음을 밟고. 근데 봐야 돼. 어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서 봐야 돼. 아이씨. 어, 밟아.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여기 밟아. 여기. 자, 그렇지. 여기. 오케이. 됐어. 아,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잡고. 밑에. 괜찮아. 쌤. 쌤, 발 쳐봐요. 자, 내가 밟게 해. 밟아. 자, 내가 밟게 해. 밟아. 가만있어봐. 자, 아, 오케이. 흔들리니까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오, 좋아. 좋아. 어, 좋아. 괜찮아. 좋아. 어, 밑에 있어. 손 밑에 있어. 오케이. 가슴 쪽에. 오케이, 좋아.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와, 이거 완전 미끄러운데? 아, 이거 밑으로 가자. 어, 밑으로. 그렇지. 야, 손 한번 풀고 잠깐만. 미치겠다. 잠깐만. 어, 잘하고 있어. 에이씨. 그렇지. 어, 어떻게 나왔어? 야, 언니! 아, 여기 언니 이거 한다, 대박! 거기가 제일 어렵대. 거기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하나 남았다. 천천히 그래도 끝까지 잘 잡고. 아이씨. 그래도 잘 잡고. 간다, 그렇지. 간다, 다 왔다. 다 왔다. 네. 나이스. 네. 다 왔다. 네. 와. 네. 다 왔다. 네.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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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괜찮아. 오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와. 됐어. 이거야 이거. 자,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쪽, 그렇지. 그리고 바닥 보면서, 어, 밀면서. 네. 천천히, 어, 좋아. 아유.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밀면 돼. 괜찮아. 오케이. 됐다. 나이스. 괜찮아. 다 했어. 다 왔어. 언니! 다 왔다. 이거 어렵다.
야 대단하다. 나 이영현 오늘 정말 더 정이 가. 야 진짜 리스펙이다. 리스펙.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약간 아기군 같아. 아기군. 아 포바오 같아. 포바오. 아기군. 포바오랑 강아. 아 귀여워. 제 발 봐. 아 귀여워. 이영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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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다리 한 칸 한 칸 옮기는 거 너무 귀여워. 다리 어떻게. 아 파이팅. 영현아 다 왔어. 대단해. 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좀 밑에 잡아도 돼. 괜찮아 밑에 잡아도 돼. 네, 오케이 편하게. 좋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네. 한 발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이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다 왔어. 네. 다 했어 다 했어. 네. 나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 매달려요? 여기가 저게 좀, 진짜 힘들어. 여기서 또 겁이지. 어. 다리가 안 닿지 아예. 아예 안 닿아. 뛰어야 돼 2미터로 진짜. 2미터. 2미터? 야. 언니 그것만 딱 뛰면 끝이에요. 화이팅! 그것만 네. 뛰면 끝이에요. 어. 그것만. 아, 손이.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돼. 네네 그렇게. 밑에 잡아. 아, 간다. 아, 아 제발.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더 짧아. 나 나무가 너무 흔들리 거려요. 더 짧아. 괜찮아. 잠깐 호흡하고. 대기. 오케이 다 왔어. 더 짧으니까 자신감 네. 있게 그냥 발만 뻗는다고 생각해요. 발만 발만. 발만 쭉 뻗는다. 아씨. 나 욕하면 안 돼. 좀 더 빨리 가도 돼. 괜찮아. 진짜 멋있어. 아, 진짜 멋있어. 정말. 아, 최고. 어, 정말 야, 진짜 덕분에 했어요.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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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그만에 몇 마디 욕하셨는데. 아, 네, 너무 잘했어. 잘 치워. 아니, 디딜 자리가 없이 다 밟고 계시니까 내가 뒤져야 돼. 떨어질까 봐 제가 발을 밟아 드릴게요. 아, 제발 제 발로 보라고. 젠틀 젠틀. 와,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 이거. 아니 진짜 우리 영현이 이거 같이 아이들 보여줘야 되겠다. 엄마가 혜니 모습을 보고 해야 돼.
진짜 이게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거 같아. 정말 어떡하 언니. 언니 우는 거 보고 있어서 미안해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진짜. 야, 오늘 고소장애물 진짜 극복을 한 뭐 세 명만 했지만 세 분도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에서도 그런 자 좋지 나쁜 말 네. 악플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다 극복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 못생겼으니까 나 잡지 마세요. 이번 주는 뽀샵 좀 많이 해주세요. 와. 배고파요. 맞아. 야 근데 대단하다. 나 야 영윤아. 왜? 너 너무 왜? 대단하고. 야 이비야 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아. 맞아 언니 진짜. 너 이 해는 이 세 명이 올해 뭔가 우리 그럼 이상한가? 우리 아니야. 이 아이가 더 빛이 나는 어, 빛이 나는 해. 어, 다음 거 빡신 거 언니들은 또 대신할게. 그래. 나는 근데 영윤이 하면서 막 언니 왜 이게 언니가 나 영윤이 언니가 영윤 언니만 더 많이 울었어요. 나 영윤이 사랑하게 됐는데 야, 나 영윤이가 얘기한 애기 네 얘긴 줄 알았어. 너무 부러워. 나 언니 그 네. 엄마의 마음만 건드리면 나는 중간에 클라이밍 할 때 사실 나 백할 뻔했어요. 아. 도저히 이거 발을 디딜 게 너무 짧아 돌이. 애기들 생각하니까 나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는 그 거의 끝이 그냥 딸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맞아, 그냥 맞아. 거기서 터진 거죠 뭐. 영현이가 뭐 아유. 무대 공포증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너가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낮은 자존감이 너 스스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을 거야. 근데 이걸 해내면서 뭔가 생긴 것 같아. 극복해내면서 의지가 생겼어요. 아이비랑 초아가 무대 공포증 뛸 때도 내가 뛰는 것 같은 그런 맞아, 쾌감을 맞아. 느껴서 올해 한번 그래 이제 빡시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급갖고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런 막 오기? 맞아. 그게 막 생기더라고. 근데 뭔가 하고 나니까 뭔가 올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맞아 그런 게 좀 생기는 희망이, 것 같아 진짜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영현이가 놀던 언니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만났잖아. 만나면서 너한테 좀 힐링이 되는 맞아. 그랬으면 좋겠어. 너한테 맞아. 도움이 되는. 아까 나 구보서부터 너무 내 마음에 날씨는 화창이었어. 어머 이것도 이거 표현 교수님이다 이거. 아 그래? 마음이 화창이었어.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게 사실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 친해지잖아. 근데 영현이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 나도. 저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데 알겠는데요. 어떻게 루돌프 코 좀 어떻게 커버해 주시는데. 아직도 여기서도 빨개요. 나 루돌프예요. 오늘 루돌프 컨셉이에요. 이게 무슨일까? 이게 무슨일까? 좋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퀘스트를 한번 실패해보면 퀘스트가 얼마 만큼 퀘스트가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때려고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요? 도전이 먼저 받겠습니다. 나 해보자 해보자. 자 어떡해. 자 지금 교관이 벗었습니다. 어떡해. 자 지금 교관이 벗었습니다. 어떡해. 여러분들 빼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섯 명이 다 벗으면 5초 뒤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신 다 맞춰서 신속하게 맞춰서 벗어주십시오. 동시에.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동시에. 자, 방도면 해체. 방도면 해체. 방도면 해체. 자, 마지막 한 명. 5, 4, 3, 2, 1. 마지막 한 명. 5, 4. 호흡합니다. 이탈! 잠깐만! 뻥이었잖아 이거! 뭐야? 뭐야? 뭘까?
아 뻥이었잖아 이거 뭐야 아, 뭐야 뭐야 가스, 아, 뭐야 가스 아니지 어? 잠깐만 이거 우리 몰카 아니야? 가스 아니잖아 가스야? 가스 아니잖아 야 가스야? 가스 아니잖아 야 완전 뭐야 아, 뭐야 쫄았잖아 야 이거 드라이 아이스야 무대에서 어? 나오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어디서 드라이 아이스 뭐야 드라이 아이스잖아 드라이 아이스 뭐야 들어가서 한번 가스 나와주세요 브라운 나이트 우리 너무 진심이야 그럴 거야 진짜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아니 나 이거 집어던졌잖아 아니 그럼 여기서 연기하면서 재채기한 거 누구야? 헛기침한 거 저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기 안에서 누가 계속 기침하고 계신데 감독님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동시에 여섯 명이 다 벗으면 언니보다 잘하는 것 같아 연기를 너무 잘해 근데 진짜, 진짜. 아니 저보다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인정해요 나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 나보다 연기 잘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로 살려고 이때 진짜 내가 얘를 살려야겠다 그 눈빛에서 나 약간 진짜. 너를 약간 그거 느꼈어 아 우리 너무 서로 여러분들 언니한테 고마워요 언니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앞으로 야 교훈적이다. 교훈과 감동이 있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금 같이 하는 놀던 언니 멤버들을 믿고 그리고 주변에서 또 우는 거야. 안 울어. 언니 또 우는데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삿된 소리 이런 소리들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제가 되게 비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 운 띄우는 것부터 예능입니다. 아니, 저 위에서 뛰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기 화생방도 사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놀던 언니 안 하고 말지. 순간 생각한 내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그 내 모습을 보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를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아이비를 살려야 되는 그 마음 자체가 해볼만하다 아, 해야 네. 되는 거였구나 이 상황에 죄송한데 네. 동료들이 모두 마지막까지 벗고 나서 5초인데요 이재 씨는 2초 늦게 벗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실제 화생방이었으면 네. 저희 죽었습니다 한 2초 늦게 벗은 거 봤지? 봤지? 나만 본 거 아니었어 지금 독산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안 하시지. 아, 언제까지 하셨어요? 우리 엄마 한 25년, 30년. 진짜 오래 하셨어요. 약간 그때는 너무 창피한 거야. 엄마 보쌈집 하는 게. 나도 떡볶이집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창피했어. 왜냐면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막 선생님 막 이런데 그렇지. 우리 엄마는 보쌈집이잖아. 그리고 아빠는 보쌈 그 배달하시고 같이.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보쌈집 한다는 얘기를 못 했지.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얼마나 엄마가 열심히 그게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아니까 이제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지금의 슈퍼마켓 같은 거 한 거거든? 야채, 과일, 뭐 쌀 다 팔았어. 생선 이런 것까지. 맞아. 근데 이제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는 거야. 내가 육상을 했었거든?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면 아빠가 그걸 배달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애기 때는. 알지? 창피한 거.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지. 또 제가 나 얘기 안 해. 왜? 몰라. 나 밖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운동하고 있는데 내 이름 좀 부르지 말라 그래 배달할 때 아니 아빠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맞아.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아빠도 애기가 나를 창피한 걸 절대 모르지 않는다니까 언니 그 아빠 마음이 눈물이 그치. 나지 어?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내가 많이 미안했나 봐 그게 아빠한테 나는 있잖아 나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는 보쌈 맨날 김치를 담으니까 항상 손톱이 그냥 누렇고 못생긴 손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제발 손톱 좀 하라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우리 엄마 한 번도 이 손톱에 네일을 한 적이 없는 거야 당연하지 장사하시는 거 그냥 그게 약간 손톱을 보면 그게 좀 올라와
나는 그래서 난 나도 지금 내가 손톱을 안 하는 게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안 하거든. 왜냐면 이제 내가 음식도 하고 이제 키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난 근데 20대 때 이제 엄마가 그 안 한 보상 때문에 맨날 내일을 엄청 화려하게 했었어. 나는 그것도 있었어. 나 아기 때 딱 충격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나이 때는 뭐 마마 수두 이런 걸로 막 돌아가실 때 예, 시대잖아. 근데 아빠만 왕진에서 의사가 겨우 살린 거야, 아빠를. 근데 아빠가 그 흉이 남아있어. 군모라고 하지.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가게를 했었으니까 나를 부르는 호칭이 저 군보집딸, 군보집딸 이거였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군보집딸 너무 귀여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에 너무 받았어. 상처받지. 어린 나이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아. 슈퍼 거기 앞에 계산대를 막 이렇게 헤집은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약간 외모에 나한테 누가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그게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 맞아. 내 기억 속에. 어째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까? 영현아, 좋아야 우리 맥주 한잔 해요. 네네네네. 가자. 이거 졸여야 돼, 어차피. 졸이는 동안 와서. 졸이는 동안 와. 고. 영현아, 정말. 우리 떡볶이집 얘기로 해가지고 다 서로 육수 붓고 난리 났다. 나는 그거 있어요. 편하게 하자, 편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는 쌀집 하고 그 옆에 소금하고 연탄. 80년대는 연탄 떼는 집이 많아서. 나도 연탄 뗐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환경운동 하는데 제일 이제 창피했던 거는 아빠가 연탄 끌고 엄마가 뒤에서 미는데 연아! 이러는데 그래, 그때 왜 부르시는 거야? 다 싫어, 자기 이름 부르는 눈물이 거. 그냥 맞아, 나는 근데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내 딸한테 되게 안 창피해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엄마 가수라고 하는데 노래를 못하면 안 되잖아. 노래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식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되는 있어.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 옛날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맞아. 그치? 미안한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왜 그 알면서 모르는 척을 왜 했을까? 반항인가? 알거든? 그 엄마 아빠의 그거를 알거든? 내가 막 왜? 엄마 아빠가 왜? 너 넥타이도 안 메고 우리는 우리 집은 차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거실에서 두 분이서 술 한잔해. 사이는 좋으셨나 보다. 좋겠어요. 맨날 뚜덕뚜덕 걸고 이제 두 분이서 맨날 붙어서 있으니까. 좋지. 지금은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신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안 그러면 이제 쫓겨나시면 되세요. 맞아! 지금은 한 끼라도 얻어드시려고. 맞아, 그런 거 같아. 야, 너 외동이라가지고 좀 더 부모님 더 신경 쓰이겠다. 내가? 아니, 근데 루시아는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해. 얘가 내가 보니까 얘가 되게 뭔가 얘도 생각하고 되게 깊거든? 그게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도 맨날 돈 벌러 나가고 이제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가지고 항상 거의 엄마랑 나랑 가족이 딱 두 명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맨날 돈 벌러 나가니까 맨날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말도 할 일이 없잖아. 말을 그래, 말을 많이 안 해. 말이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철든 게 빨랐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나는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어. 제가 또 외동딸이다 보니까 성격도 그렇고 고민 얘기 절대 집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막 걱정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힘들 때 되게 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제 모습을 보는 가족이 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여유가 생긴 다음에 알게 됐어요. 엄마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엄마예요. 어? 너 춤추고 싶어? 하루에 쓸 돈을 주셨어요. 아빠 몰래. 엄마가 그 에너지를 뿜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안 삐뚤어지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뒤늦게 고3 때 실용음악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음악학원을 등록을 하는데 없는 거야. 도저히 나올 구멍이 없대. 그래서 일주일간에 그 등치 좋은 애가 굶어서 단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보험을 깨셨더라고. 해약을 하셨더라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내가 더 느낀 건 이 아이들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는 정말 많이 다녀요. 제가 어디든지. 그 대신 이제 그게 있죠. 막 와서 이제 뭐 애들 막 둘째 밥 먹이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달라. 잠깐만요. 이러고 막 이렇게 찍어요. 너 진짜 못생기게 나오겠지만 뭐 그걸 의미 두지 않아. 얘네가 엄마 아빠랑 누려야 되는 삶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성공하면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데뷔하고
한 6개월 있다가 가게 접게 했어요. 제가 벌었던 그 뭐 달에 2,600만 원 뭐 저작권 저는 사실 만져보지 못한 돈이에요. 다 드렸어요, 다. 어디 가서 가족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되게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이거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게 늘 그 현재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을 보면 우울감을 느낄 새가 없이 또 하루가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내가 많이 세상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